일단 해외 쪽의 이야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통화정책과 관련 얘기가 아무래도 좀 많이 이제 네. 집중을 했을 것 같은데, 미국 쪽좀 얘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들 중에서 두 가지가 중요했는데요. 첫 번째는 6월 달에 ISM 서비스업 PMI 이게 부진했고요. 네네. 그리고 ADP 고용자 수가 있는데 그것도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호응을 하면서 오히려 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주장이 그쵸. 좀더 강화가 되면서 자신감을 받고 이렇게 S&P 500 지수가 0.8%나 상승하고 또 이렇게 3,000포인트나 이제 그 선물 가격으로는 이제 상회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시장 미국 증시는 네. 그 랠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두 가지 큰 원인이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무역 협상 격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두 가지 기대감이 이렇게 견인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연준 쪽에서의 발언들을 계속 주목을 해보자는 얘기도 이번 주에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예. 네, 어젯밤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블룸버그 TV에서 출연해서 약한 15분간 그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비록 그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그 FOMC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그 연준 의장, 부의장, 이사들 그리고 지역 연은 총재들 중에서 4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해당되지 않지만 그래도 FOMC에서 꾸준히 2000년부터 계속 그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메스터 총재가.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그런 앵커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트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었냐면 일단 메스터 총재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큰 이유가 가장 그 확실한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 확실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고용시장 그리고 물가에 대한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있지 않다라고 금리 말. 인하를 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가 그렇죠. 없다라는 네. 얘기군요. 예, 충분하지 않다. 근데 예. 제가 특징적으로 잡은 점이 네. 그 메스터 총재는 조금만 더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조금만 더라고 하면 약한한달 정도겠죠. 저는 그렇게 추정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네. 한달 정도 이렇게 내일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일단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번 달 중순부터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적을 보면서 만약에 이번 달에 그 금리 인하를 하든 말든 떠나서 향후에 9월 달 이제는 7월 달은 넘기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9월 달에 10월 달에 그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데 만약에 기업 실적이 만약에 많이 안 좋게 나온다면 금리를 인하를 더 강화할 그런 정책을 더 강화할 데이터가 가능성이 모아지는 높아지죠. 거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연준은 가던 게 계속 가는 겁니다. 경제 지표라던가 현재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쁘면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런 지표들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더 데이터를 모아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밖에는 뭐더 네, 몇 추가적으로 봐야 가지가 더될 건데요.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어제 나온 소식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후보를, 연준 이사 후보 두 명을 추천했습니다. 한 명이 크리스토퍼 월로우라는 분이 있고, 한 명은 주디 셸튼이라는 분이 있는데, 다 비둘기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크리스토퍼 월로우는, 고용시장에서 임금이 상승되더라도, 만약에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더라도 그 인플레이션이 그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주디 셸튼이란 분은 옛날에 그 백악관에서 그 경제를 자문하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기로는 트럼프와의 그런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의 네. 어떤 정책 방안들을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거기에 맞춰서 갈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기에 얘기네요. 대해서 또 이렇게 그 블룸버그에서 메스터 총재한테 그렇게 물어봤는데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정책까지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 이 영향에 대해서 독립성이 이렇게 해소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메스터 총리가 얘기하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FOMC에서 그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서는
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타당한 증거물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치에 대한 얘기든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뭐 아예 없을 거라고는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프로시저가 프로세스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시장에서 그렇게 안 보면 안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중앙은행 쪽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는 금리 정책을 펼 것이며 지금 이제 새롭게 있는 이 위원들 같은 경우도 두 명 후보들 같은 경우도 아마 객관성을 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뭘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연준에서도 봐야 되지 않나요? 그냥 그런 것도 물어봤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연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것을 중요한지에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좀 더 심화를 시킬 것 같은 기업은 어쩌서 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좀 그러니까 고려가 아니라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일단 그 메스터 총재가 어제 얘기한 것 중에서 그 무역 분쟁에 대해 무역 분쟁 이슈 우려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에서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해물이 과연 장기화될 그런 요인인지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요인인지 아닌지 네네네. 근데 거기에 대한 결론은 안 내려주고 그렇죠. 예, 일단은 방해물인데 요게 장기화가 될지 안 될지는 보겠다라는 얘기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